자,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일반적인 순양함 세팅이 돼버렸네. 그냥 대공방어 사격, 엔진 가속기, 주포 재장전. 잠깐 동안 주포 장전을 50%로 줄여주는 거. 아, 이것도 고각이에요. 탄속발은 고각. 이렇게 하면은 주포 재장전이 7.5초에 분산도 좋은 편이고, 고폭탄 화재율 11%, 고폭탄 관통력 38mm. 좀 높네요, 이렇게 하니까. 탄속 870m/s, 사거리 16.4km. 어뢰도 있고, 어뢰 9km고요. 선의 뭐 기동 부분에서는 좋아 보이고, 대한 피탐도 9.6km로 좋고요. 가봅시다. 스킬은 요런 세팅이죠. 표적 경보, 한포 조준, 아드레날린, 추가 적재, 화재 유발, 특수 신관의 은밀 기동.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아, 옆구리에 어뢰 발사관 뚫리면 아파요? 응? 아무것도 없는데요? 텅 비어있는데? 에? 에이, 뻥치지 마요, 소원님. 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뚫렸는데 시타 맞는다고? 시타라고, 여기가? 아, 탄이 내를 꽂히는 거라서. 그러네. 이렇게 들어오면 이해했습니다. 놀기 좋겠다, 이거. 맛있는 게 많은데? 어디로 가야 좀 재미를 보려나, 이거? 섬 뒤 짤짤이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포탑이 8개, 포탑이 8개. 포탑마다 포 2개씩 달려있고. 그럼 16문이지, 포가. 부스트 데 모터 액티베. 요래. 대충 요런 포야. 어디 가서 짱 박혀야 잘 짱 박혔다고 소문이 나지, 이거 지금? 위로 가볼까, 위로? 아니다, 이쪽으로 가기엔 좀. 그러니까. 여기 섬에 붙으면 되겠다. 딱 요래 요래. 127mm야 저게 다 달리는 거. 이 프랑스다 이거야, 이게. 빵국 감성.
요, 요 섬 뒤에 있으면 되겠는데? 요 섬 뒤에. 어씨. 야, 원조 악마다, 원조 악마. 악리. 원조 악마예요, 저 새끼가. 예. 원조 악마입니다, 저는. 이 배 아직 테스트 배예요. 테스트 배 아직. 좀 더 뒤로 갈까? 대공 좋아요. 그 요 주포탑 있잖아. 저게 안 쓰고 있으면은 저게 대공포로 쓴다니까. 대공포야 저거. 아, 여기 손님들 오네. 잠깐만. 예, 손님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손님 받아라. 잠깐만, 나 걸렸다. 잠깐만. 아. 아, 근데 이게 섬이 좀 좋은 데가 없다. 여기 섬에서 낮아가지고 쏘면 걸리네. 저 도망가야겠어요. 악리는 쫄로 갔고. 아, 나 비행기 때문에 걸린다 계속. 아니, 우리 전함들이 왜 도망가는 거야? 또 손님인데? 아, 얘 때리면 되겠다. 얘를 손님으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각 좀 잡고. 나 도망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빤스론 야마토 들어온다. 아니, 근데 우리 왜 전함들이 다 도망가.
잠깐만 나 좆됐다 이거. 잠깐만. 아, 다 큰일 났네 이거. 날라온다 날라와. 아니 우리 전함들이 다 도망가 왜? 좆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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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됐다. 맞으면 뒤진다 이거 맞으면 뒤진다. 아! 새끼 이거 마. 마. 쏘니까 꺾고. 오케이. 다시 맞아 이 새끼야. 3초 동안. 붐붐붐붐붐붐붐. 뚱뚱뚱. 아 개꿀잼이고. 이게 또 그라프가 스팟만 해주면 또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나온다 이거. 불이야! 아, 불이야! 아, 야부터 죽었다. 한 야마토 하나 더 있다 저쪽에. 아유 맛있겠다 이거. 우리야. 아 속도 줄인다 얘. 속도 줄이면 어쩌게. 다시 앞으로 가네?
또 줄였어? 혼나야겠네 이거. 아이고. 전함 킬러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 개꿀띠. 예. 1500발 쏴가지고 500발 맞췄네요. 네 좋구요. 네 야마토들 야마토 킬러죠 거의. 전함 두드려 패는데 전용이고 재밌습니다 아주. 크, 개꿀. 이게 게임이지.